아니 운동하는 데까지 따라와서 왜 그래요 진짜. 저도 퇴근해야죠. 아 진짜 올 줄 몰랐지. 일단은 제가 줘서 입긴 입었어요. 제가 일단 내려서 좀 잠깐 보여줄게요. 좀 입어보니까 어때요? 남자의 신체를 좀 잘 아시는 분이 만들었다? 아마 이거를 연구하신 분이 남자분일 거예요. 한번 알아보시면 그 정도로 잘 통풍은 물론이고 쾌적함이 너무 좋고 부딪히는 면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좀 부들부들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. 이거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왜 야구하시는 분들이나 축구하시는 분들이 사실 속옷을 잘 안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. 왜냐면 좀 많이 찝찝하기 때문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. 근데 이거 입고 운동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뭐 만족스러운 속옷? 현우가 극찬한 G사 기능성 속옷. 하지만 땀 흘리기 전엔 모르는 법. 본격 인증을 위해 달려볼까요? 실질적으로 땀을 한번 내볼까요? 되게 막 이제 슬슬 땀이 흘리면 되었잖아. 이런 거 탈 때도 이것만 힘으로 헬스장에도 저도 운동이 힘들어도 절대 아니요. 으악! 아, 죽는 줄 알았어. 땀 나는 것 같은데. 진짜 땀 나. 아, 지금 너무 더워. 어때요? 아까 입은 거. 어? 괜찮은데? 어? 왜요? 어, 진짜 리얼로 괜찮. 아, 나 이거 뭐? 어, 진짜 괜찮아요. 안 찝찝해. 원래는 좀 어땠어요? 원래는 얘네들이 좀 붙어 있잖아요. 붙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팔이라 치면은. 여기 소매가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다닌 거잖아요. 운동하고 땀이 나고 그 사이로 그러면 간지럽게 되고 너무 안 좋잖아요. 사실 냄새는 두 번째 문제고. 근데 이거는 중간에 팔이 있다고 해야 되나? 팔을 넣었을 때 여기 감싸주고 그리고 뭐 아까 말했듯이 뭐 통풍도 너무 잘 되고 남자를 아는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진짜. 땀 흘린 후에도 쾌적함을 자랑하는 이유 바로 시크릿 분리막이 그 비결. 땀이 차는 걸 방지해 찝찝함도 없애주고 격한 운동을 해도 중요 부위를 끝까지 나눠주니까 안심. 거기에 넉넉한 앞면 디자인으로 압박감 없이 편안하게.